몰라서 못 믿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팔아가지고 사실은 돈신을 숭배한 사람은, 물질을 숭배한 사람은 더 멀리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난 교회 다니니까 살았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다 부질없어요. 성령이 임했는가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하고, 말할 수 없던 걸 말하게 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하는 그 영이 임해서 내 혼이 바뀌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딸을 만해줘야 돼요. 바리새파가 뭐가 문제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프레를 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 뜻과 맞질 않는데 욕심꾼인데 양심꾼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위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간단하죠. 기독교식 구원은 이 우리 혼 안에 이 영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혼의 뿌리가 영인데 이 영에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내부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혼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요. 의로운 존재로 말해진다, 선포됐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인격이 거룩해졌다. 그러면 이 거룩해진 성화에서 열매가 익은 양반이 영화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그냥 신약의 제일 기본 구조예요. 예수님부터 사도들, 모든 사도를 관통해서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녀서 칭의를 얻을 수 있냐고, 일단. 성령이 강림하나요? 성령이 강림해서 여러분 인격을 뿌리부터 바꿔놓나요? 그게 안 되고, 성령 강림은 그냥 형식으로만, 상징으로만 성령 뭐 이렇게 세례 받았으니까 강림했겠지 생각하고, 그럼 그 교회 나서면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내 인격이 나아질 일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딱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겉을 꾸미기 시작해요. 크리스천은 저는 뭐 술 담배 안 합니다. 크리스천이니까요. 속에서는 피우고 싶어 죽겠고 하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리새파라고요. 그럼 기회가 되면 또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을 안 하고 있어도 바리새파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내 안에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겉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저 속은요, 지금 허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고 갑니다. 실제로. 꼭 뭐 술, 담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이 신앙에서 그런 작은 예를 하나 들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랑 저 내면이 충돌해요. 그때 억지로라도 따르고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바리새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위선자들아, 속은 더러운데 겉만 닦고 있구나. 하나님은 속까지 보신다. 이 얘기에 해당이 되면 다 바리새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속이 그렇게 풍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강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 자기가 3년간 훈육한 제자들한테도 돌아가실 때 니네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꼼짝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 성령이 강림한 뒤에 전도해 그랬어요. 그 전에 전도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특별히 3년간 훈련 받고도요, 성령 제대로 강림하기 전에는 너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속이 허한데 밖으로 얘기를 세게 지르다 보면 바리새파 되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